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제 60세가 된 제 인생에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첫 출근을 하던 날도 이렇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 맸던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 마지막 출근, 기어이 오늘이 오고야 마는군요. 5년 전 회사를 퇴직한 이대일 씨. 퇴직 날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출근 날. 기억하기 싫죠. 여기. 왜요? 어떤? 예, 그게 10월달인데 뭐... 딱 그냥 개인 노트북 하나 고 몇 개만 닥치면 끝나오는 거죠. 다른 짐들이요? 없어요. 뭐 작업복 다 밤나. 어떠셨어요? 그거요?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나도 이제 밀려나는구나. 나도 이제. 근데 마음만 하니까 그냥 20대, 30대 저 확 제가 제대로 기술 경쟁으로 조직해서 자신 있는데 나가니까 그때는 막 되게 울었고 부르죠 그냥. 한 금융회사에서 40대의 셀러리맨에 꽂힌 임원으로 발탁됐던 신재우 씨. 그러나 나이 50, 명예퇴직당해 회사를 떠나던 그 봄날을 잊을 수 없다. 제가 그 통보를 받고 그냥 걸어서 집에까지 아. 우리 이제 짐 딱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신대방 쪽에 저희들이 사무실 있었고 저 노원 곳까지였는데 참 먼 길이기도 하는데 그 보람의 병원에 넘어오는 그 당시 벚꽃이 그렇게 바람이 흐트러진 모습이 저에게 정말로 마음을 그냥 정말 신나는 마음을 대변하듯 벚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몇 번 마음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아마 내가 아내하고 가족하고 대면하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 시간을 오래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방송으로 처음 고백한 겁니다. 그만큼 제 충격이 컸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도 늘고 건강하게 90세를 넘기는 분들도 흔한 요즘. 나이 60에 마지막 출근길. 이제 20, 30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농담사 뭐 친구들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걔네들 보고 가라 그러지 말고 말이야. 군대를 가고 싶어. 우리가 사실 가면은 우리 훈련소 안 가도 바로 서울을 가요. 전투에 바로 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고 월급 조금만 더 주고 하면 뭐 가지 뭐. 그래서 어차피 집에 있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거 안 좋아하세요? 집에 있는 건 뭐 별로 안 좋아하지 뭐 벌어다 줄 때는 좋다 그러지. 1956년생, 올해 환갑을 맞은 윤석원 씨. 그는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었다. 이 뭐 현대자동차라는 이 마크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는. 근데 이제는 이게 어찌 보면은 참 뿌듯하죠. 어디에 가도 자동차 이 명찰하고 뭐 이렇게 입고 가면은 다 아,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지금 이제 꽃마차라고. 저희 말하는 꽃마차. 이제 12월 31일. 윤석원 씨는 30년 공장 생활을 마감하고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뭐 은퇴라는 생각을 못 했죠. 사실은. 지금도 그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뭐 아직 젊었는데. 뭐 가야 되나? 주위에서 뭐 형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뭐 300일이 뭐 무너졌다.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조금씩 농담식으로 하니까 아 올해 진짜 그만두는구나. 뭐 뭘 해야지? 두 자녀는 이미 장성에 독립했다. 작년 말엔 손녀도 봤다. 링크 눈 두 개 다 감아. 아 저렇게. 네, 아 좋지.
날 닮았다 그래. 좋다고. 이빨 나갖고 요즘 이빨 나고 막 물어.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릴 만큼 연금도 자곡자곡 부어왔다. 어쩌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60세의 모습. 그러나 그는 혼란스럽다. 제가 봤을 때 그 내년 1월 1일 막연할 것 같아요. 막연한 진짜 이제 회사 안 가는구나 하는 공허감이 클 것 같아요. 엄청 클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삶이 살아간다는 이 느끼는데 막상 정년퇴직한다, 혼자 있는다, 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병퇴를 하고 1년 6개월을 산에 다니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다음에 그 늦잠 자고 그러니까 돈이 다 난 거지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지금 정년퇴직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응?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은 다 산으로만 보낼 거야? 응? 그러니까 내년에 1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꼭 돈을 벌어야지만 또 소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나 얘처럼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전공이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말로는 하라고 했지만은 제도권에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뭐 우리는 뭐 백성 아닌가. 그래도 이제 제도권이 한 잔 마시고 가자. 야 아유 너무 심각하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그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세 마지막 출근날의 이 막막함은 제가 잘못 살아온 탓일까요? 이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성대하게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갑까지 사셨으면 장수한 거라며 자손들이 정성껏 잔치를 벌인 건데요. 평균 수명 82.4세인 지금 이제 60세가 된다는 것은 성대한 환갑잔치하던 지난 시절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남성은 53세, 여성은 48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도 20, 30년, 나아가 30, 40년 사는 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대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돈이 있건 없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10년경부터 본격화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행렬. 그들이 은퇴 이야기를 통해 60세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았습니다. 위기의 50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남은 30년의 출발선에 다시 섭니다. 2010년경부터 본격화된 베이비 부머의 은퇴. 퇴직 대상 임금 근로자만 330만 명에 달한다. 베이비 부머란 한국전쟁 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다. 50여 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1956년생 베이비 부머들이 올해 환갑을 맞았다. 이 시절이 그립진 않으세요? 아유 이건 안 그립지. 이때 가기 싫어 이때로. 그럼. 이때로? 먹을 게 없는데 뭐. 먹다 이제 버리죠. 네. 음식물만. 그걸 다 모았다가 이 도남깡을 갖고 나와요 한 사람이. 이게 미국 부대에서 나와. 그걸 깡통으로 팔아요. 그걸 다시 집에 와서 끓여. 끓여갖고 이제 소독차는 끓여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꿀이 죽이죠.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그 정점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 진짜 그 젊었을 때 그때 그 한참 일할 때는 진짜 정신없이 일했지. 열심히 그냥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고 그때는. 우리 동창들이 이게 다시 이렇게 막 자주 모이는 것도 좀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그 전에는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 노후 준비들을 다들 하자는 게 아이들 커가는 재미도 모른 채 그저 일, 일, 일. 가족들 곁에 제때 있어주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큰애는 초등학교 졸업식 챙겨줬고 고등학교는 못 갔고요. 졸업식을? 예. 우리 작은 애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면 내 역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그럴 때 진짜 못 해봤어. 하고 싶은 거 진짜 못 해봤어요. 사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신고 싶은 거. 나는 꿈이 그게였어요. 아버지 때 가능한 거, 나 진짜 그 물어봐주시니까 내가 우리 집 와이프가 고생하지만은 우리 후세대에서는 가난을 안 물려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베이비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요즘엔 독립한 자녀들에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 지금 시집은 어떻게 그래? 아, 시집은 무조건 서른 넘어서 가야지. 그때까지도? 그동안 이게 무슨 얘기하니?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는 거야. 직장도 다녀보고 뭐 해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등골 빼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얘기해서 나는 빼먹을 등골이 있으면 주는데 딸만 둘이니까 딸 시집 보내버리니 끝이거든. 지금 그런 얘기 하면 딸이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허리가 휘더라. 훨씬 많이 들어가. 집도 지불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진짜 막연하더라.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고. 왜 꼭 집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집을 사주지 않아도 하다못해 전세 들을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라고 뒷바라지가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나도 이렇게 뭘 챙겨먹는 스타일이 아니래갖고 뭐 챙겨줘야 먹는 스타일이래요. 60세 윤석원 씨는 뜻밖의 호라비 신세가 됐다. 아니 좀 해보셨어요 살림을? 아니 지금 처음 홀로 쓰게 하고 있지. 세탁기는 넣고 물 이래 해서 닦고 처음 배웠어 나도. 전원만 딱 누르면은 세탁기 지가 알아서 다 돼. 와이프가 다 가르쳐 주고 가서 처음에는 세제 넣는 걸 잊어버려 갖고 그 두 시간면 끝나는 거를 다시 넣고 뭐 이러다 한 네 시간 걸렸어. 지난해 손녀가 생겼고. 부인은 그 손녀를 봐주느라 서울 딸 집에 가서 산다. 밥이 많이 안 들어가 혼자 먹으면 별로. 퇴직하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적금도 부어왔는데 손녀를 봐주느라 꼼짝도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자기가 독립을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이봐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 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나도 우리 집 사람도 지금 딱 좋을 나이거든요. 애들 다 키워놓고 집 장가 다 보내놓고 딱 시간적인 여유 갖고 어디 진짜 딱 좋을 때인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제약이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 나름대로의 노후가 자식이 얼마인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어찌 보면은. 5월엔 아들도 결혼을 하는데 그 손주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게 다 주는 부모 윤석원 씨는 자녀들의 봉양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아유,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뭐 자녀들한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자녀한테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기대해서 살아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니들만 잘 살아라. 니들만 잘 살아라. 우리 니들 자녀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우리한테 제발 15년을 안 뺏어가면 단돈 군자적으로 15년을 안 뺏어가면 좋겠다. 우리 세대는 취직도 잘 됐고 아파트값 치솟은 혜택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녀들은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들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들었더군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자식 덕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이렇게 우리 뭐 주말에 이렇게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지금 젊은 애들은 누구나 갖다나 우리랑 같은 세대 200만 원도 못 벌어. 근데 우리는 몇 백만 원씩 월급 탔잖아.
그나마 자식을 부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 세대가 저 아버지 세대가 더 낫고 희망이 더 있는 것 같이 본다면 이 사회는 그래도 암울한 거지 뭐.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삶의 질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 숫자는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61.1%는 은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했다. 차질이 있다고 한 이들까지 합하면 총 76.6%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한 셈이다.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집? 네, 그렇죠. 따로 이렇게 뭐 연금이라든지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예. 받은 것도 다 깼어요. 왜요? 사업이 안 되면서 그리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예. 겨우 이제 기본적인 거 말 그대로 이제 큰 암보험 정도 이제 실비보험 정도 이제 그것만 넣고 노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연금을 받고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들은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유가 없으니까 어머니 약 잤어. 사남매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제 환갑이 된 조대동 씨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다. 정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정하세요. 100살 넘어요 무조건. 진짜요? 실버카드 안 끊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나가시면 지금은 길 잃어버리시니까. 아. 치매 때문에 그래요. 네. 치매 때문에. 네. 그래서 못 나가게 하시고 그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당장의 필요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상당 부분을 그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상당 정도 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료비나 아니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비용 때문에 손쉽게 말하자면 현재에 대한 필요가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70까지는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그는 한 건축 현장의 작업반장이다. 세 개 정도는 알아. 짧은 거. 지금 이렇게 일하지 못한다면 당장 어머니 의료비도 버거울지 모른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제가 볼 때도 아직은 오히려 아들들보다 힘도 더 세고 건강한 것 같아요. 아드님 팔씨름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제가 자신 있게 그래요. 두 아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준비 시작! 건장한 둘째 아들과 60세 아버지의 양보 없는 힘 대결. 어떠세요? 아직 저는 200살까지 사실 큰아들은 얘보다 더 힘을 쓰고 네.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걸로 잡으세요. 요건 좀 간간해요. 요건 간이 맞고 간장 안 넣은 줄 알고 이걸 좀 더 넣었어. 밥 잘 됐네. 잘 됐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들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맏아들 조씨는 어머니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다. 우리 세대까지는 부모 모시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다 장남이면. 저부터도 이제. 의뢰에 그냥 모시는 건이라 이제 생각하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줄어들었지만 부모를 간병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골로 안 가려고 시골에서 말 그대로 결혼할 적에 올라왔으니까 그 시골 생활을 아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줄이려면은 이 도시보다는 시골이 아무래도 그게 제일 벌지 못하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말에 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두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 조씨 부부. 부모는 봉양하고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면서도 봉양 받는 건 기대하지 않거나 못하는 낀 세대 베이비 부모.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로 보면 지금 40대는 한 100세 살아요. 그 집 하나 보고서
30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취업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이 베이비 부머가 유입이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한국의 취업률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높아져요.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구직자 등록 건수는 24,682건, 5년 사이 무려 663.7% 증가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단순 배달직 등에도 50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택배 회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온 서양훈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이사 출신인 서양훈 씨. 아, 그러면 좀 뭐 오늘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상차야. 그 컨테이너에다가 저렇게 저런 차에다 실으는 거죠.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우선은 힘들다기보다는 집에서 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1958년 개띠. IMF 당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던 베이비 부머들. 서양훈 씨도 그 된소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아, 이때가 직장 시절 언제 때예요, 이때가? 이때가 28, 29인가? 맨 마지막 직책에 격리 이사였어요. 아, 격리 이사까지 하시고. 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상처 투성이네. 아, 오늘 일해서 그래요. 아, 이제 손이 많이 상하셨는데? 네, 많이 이제 굵어지더라고요. 일 마치고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늦어요. 집에 들어가는 기가 시간이. 그러면 가족들도 잠도 깰 것이고 하니까 조금만 쉬고 오면 저는 잠이. 우선은 가족한테 미안해요. 아, 지금 상황이. 전혀 그 노드 지원 못하나. 그만큼 지금 뭐 만 연세가 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 빚만 지고 그렇죠. 빚만 지고. 퇴직 후 식당 영업 4년 만에 진 빚이 3억 원. 다른 사업을 벌였다가 빚만 불어넣고 결국 서울 반포 49평 아파트도 날렸다. 우리 딸아가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할 때. 아, 이게? 네, 속삭이 받고 그때. 졸업할 때거든요. 네. 저는 학자금 대출로 다녔어요. 네. 딸아도 지금 학자금 대출이 한 3,500 남았어요. 그것도 제가 갚아줘야죠. 나이 60을 앞두고 시작된 아르바이트 인생. 그가 원하는 건 하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다. 2014년 한국 노인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최고입니다. OECD 평균인 12.8%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 세대에 진입하면 좀 달라질까요? 베이비 부모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퇴직하는 세대입니다.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 부모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14년 기준 3억 4,236만 원. 얼핏 보면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 81.9%는 부동산입니다. 노후 대비용 금융 자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달랑 집 한 채뿐인 세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베이비 부모들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중산층으로 퇴직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만 30조 원. 그중 70%는 50대 이상이 빌렸다. 퇴직한 베이비 부모들은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한 중소기업 중국지사의 공장 책임자였던 이대일 씨도 퇴직 후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나 차라리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만큼 답답하다. 그 이제 결국 직장생활 하다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요. 그 누가 예전에 뭐 얘기했는데 장사를 하면 간설계를 빼고 한다는데 그거 안 해요. 잘못됐어요. 간설계 플러스 오장육부를 몽땅 다 빼줘야지 장사할 수 있는 건데. 2011년 회사의 인력 구조 조정 당시 그는 고문으로 발령이 났다. 석 달을 버티다 끝내 사표를 썼다. 그때 어떻게든 더 버텼어야 했다고 그는 후회하고 있다. 고문역 하면 이제 그냥 멍청하게 하루 종일 가갖고 8시간 동안 책상에 이제 급여타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그건 나가는 소리거든요. 내 자영업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한다고 얘기했죠. 고급 인력들의 대규모 퇴직이 잇따르지만 재취업 사례는 많지가 않다. 거점 경로당에 배치돼 건강,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실버 코디네이터. 그리고 인생민구적 지원센터의 정책을 개발해주신 20만 월급 41만 원. 그런데 경쟁률은 6.4대 1이었고 지원자들의 스펙도 화려했다. 스펙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그 석사에 박사에 또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교장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에 뭐 여러 가지 자격이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밥을 안 먹었다니까요. 이게 꿈인가 정말 생신가. 그리고 또 전화를 또 한 번 또 해봤어요. 근데 김지영 씨 아 정말 됐습니다. 접수번호 23번이죠. 얼마나 좋았는지. 네. 이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근하니 첫 출근을 오늘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안에서는 좀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 소식을 얘기해서. 아, 되게 좋아하죠. 그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그 계속 그 문화 활동을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뭘 하지 그러고 이따가 이제 이거를 지원하게 해서 됐는데 우선 나온다는 걸 너무 좋아하죠. 아주 오늘도 저 반찬도 잘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나이에 은퇴라뇨. 환갑잔치도 사라졌고 60세면 노인 축에도 못 낀 지 오래입니다. 일해야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61년생들이 지금 은행 그 퇴직한 나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올해 이제 다 나와요. 은행에 있는 아이들. 네. 물어볼 대책 하나도 없어요. 한 임원급 전문 헤드헌팅 업체는 지난해 말 고학력 전문 인력의 재취업 의뢰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분도 아유 59년생. 네. 그래도 61년생. 57년생. 네. 그러나 50대 중반만 넘어서도 임원급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년월일이 앞에 오자 출신. 1950년대 출신 같으면 아예 아, 이력서를 보내지 마시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임원급들 뭐 이사 상무 전무 되신 분들은 지금은 70년대생이고 50년대생은 아예 이제 저희들한테 추천하지 말라고 그러고 60년대 후반생도 돼야 되고 지금 70년대가 넘어가야지 새롭게 임원이 되실 분들은 그 정도 됩니다. 지난주 열린 경기도의 한 채용 박람회. 5,60대들은 이곳에서도 상처만 안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면접 보셨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조금 나이가 많다는데. 아니 뭐 5,60대라고 뭐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제가 뭐 했던 거는 뭐 지금 젊은 친구보다 뭐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는데 이 형은 취업되기가 심각합니다. 62대예요. 62? 네. 아, 저 공지에서 근무했어요. 하루하루가 그날이고 주말도 없고 그런 게 힘들죠. 네. 자신 있어요. 시키면 주면. 시키면 좀 자신 있는데 안 시키는 문제지.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영입을 해주고 아무래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현실로 닥쳐온다는 건 이제 점점 그 전에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60대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아, 이 현실이 내가 이제 사회에서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늙는다는 것은 그저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은퇴가 회사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원한 퇴장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현직이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전화 10통 오도 넘 10통 오고 그래서 아 인간사가 사용지망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허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속이 꽉 차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아니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득이 없단 말이에요. 만나면은 지가 술 사고 밥 사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뭐 저까지 신경 쓸 틈이 있겠습니까?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다른 걸 떠나서 밥 먹고 갈 데가 없어진다는 게 엄청 서운했어요. 전에는 연락도 많이 왔는데 퇴직하고 쉬니까 연락도 많이 줄고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엄청 좀 야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런 위치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구직 상담 중 눈물을 보이는 중장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상담실마다 각 티슈가 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쿡쿡 참아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좀 많이 복받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누가 가족한테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구직활동 하시다 보면은 뭐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너무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하시니까 거기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면하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소외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다 어린데 이 어린 분들한테 이런 거절을 당하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심적으로도 부담스러우시겠어요. 5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전 연령대 중 1위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0대 남성 환자는 18.9%로 급증했다. 20대는 그래도 학교에 속해 있고 30, 40대는 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인, 노년기에는 또 지역사회에 좀 모임들이 있는데요. 40, 50대 진짜 외롭습니다. 이 세대가 슬픔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익숙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병원에 오는 분을 일부, 진짜 한 15% 정도 되실까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저처럼 시민사회 연구하면서 이제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 이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변수 지표 가지고 한국 이렇다 이게 아니고 보통 설문지 하나 두꺼운 거 안에 한 500여 개의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500여 개의 변수를 뭐 지난 10년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우울이라든가 정치적 냉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행복감이 훨씬 낮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에코부모 그러니까 청년 세대도 그렇고 노년 세대도 그렇고 그 이게 없어졌어요. 희망. 그나마 정년 60세를 채운 건 큰 축복입니다. 40대 후반만 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직장인들의 운명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 53세, 여성 48세다. 50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돼서는 이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년 동안을 연금 제도를 받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얼마나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자녀버린 청년 세대들에게 일자리 양보하라고도 하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그러는 게 맞겠죠. OECD는 1994년 일부 회원국의 청년 실업 원인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기 체류를 꼽았다. 그러나 2006년 그 오류를 인정했다. 그건 뭐냐면 10여 년 동안 그와 같은 정책을 다 실시했다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고용이 늘어났다는 증거도 발견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 일찍 퇴직을 시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하면서 기존의 정책도 폐기 처분하고 이후 같은 경우는 중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또 바꿨거든요.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742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조 7천억 원이 늘어났다. 이제 6년 전의 시점이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기업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정책이 펴졌던 시점인데 그러고 나서 6년의 실적이 사내유보금만 늘더라.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쓸 수밖에 없게 유용하게 쓰도록 어느 정도의 견인책을 쓰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막상 썼을 때 지원금을 주는 사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대기업의 처분에 맡겨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살갑게 살아오지도 못했는데 집에 가자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난 내일 뭘 하지?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했다.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1975년부터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지원 기관인 실버 인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저희 센터에 発注者の方から 계약을 取ってまいりまして, それを会員の方に 정보 제공して, 会員の方に 収入の 기회를 제공しております. 明るく 활발히 ですね, 収入に 励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 실버 인재 센터는 일본 전국에 약 1,790개가 있고 등록된 회원 수만 약 80만 명에 달한다. 과거처럼 느리게 변하지 않아요. 훨씬 빠르게 변하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 핵심적 위치나 어떤 결정들을 이제 그 밑에 세대에게 이양해야 되고 좀 물러나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과 정부가 이들이 물러났을 때 뭘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처럼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뭐 이런 일종의 그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또는 사회적 지원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대 이전, 이양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냐면 양보하면 죽어요. 베이비 부모의 대량 은퇴는 기업과는 뗄 수 없는 문제다. 시니어 인턴제를 도입한 한 기업의 고객 지원 센터에는 시니어 상담사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니어 용품 고객층인 동년배들의 호응이 상당하고 매출도 35%나 증가했다고 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유실금 때문에 외출이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샘플이나 구매 이제 접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시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만나서 점심이라서 사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또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등을 지원해 시니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211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도 겪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반성해서 나온 얘기일 텐데요. 사회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 기업에 좋은 것이 사회에도 좋다. 이러한 대전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공유가치 창출이고요. 이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또 이 고령화로 인해서 우려되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 충격이 격화되면서
최근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의 U3A다. 청년기와 중장년기 이후의 시기를 맞은 이들을 위한 학교 U3A. 영국 U3A는 연중 160여 개 과목이 개설되고 수강자는 1,600여 명을 웃돈다. 1년 회비 12만 원을 내면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강사들은 재능 기부를 하는 노인들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버는 행위를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의 반대말은 그렇기 때문에 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깊어졌죠. 하지만 일과 놀이를 합치면 전부 다 행위입니다. 행동이죠. 움직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수많은 행위들을 사실은 주위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요. 예술적인 심취도 그것에 대한 예입니다. 지금도 회사를 떠날 때의 그 벚꽃길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재우 씨. 새로운 삶을 고민하고 선택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꿈꾸고 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은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없었나? 태어나서? 그걸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또 그게 또 나에게서 서서히 끌어오는 게 있더라고. 은퇴 이유라는 게 어떤 뭐 금전적인 소득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 어떤 역할이 없다는 게 참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 사회적인 일을 하든 뭐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든 뭐 또 뭐 사회 공헌하는 일을 하든 간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태 기획이사 신재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우 씨는 최근 6개월 뮤지컬을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니어 은퇴자들의 아마추어 연극단이 올린 공연은 가난한 선비 허생 이야기. 본과정 수료생 최연식. 분팔이 장사라도 합시다. 굶어 죽겠어. 신재우 씨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던 그가 놀라웠다고 한다. 저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아빠 사랑하고 아빠는 진짜 제 인생의 롤 모델이세요. 아빠 화이팅. 은퇴자들과 더불어 고민을 나누고 행동하면서 그는 달라졌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은퇴 자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 이런 불안을 자극하는 이미지만 혹은 메시지만 계속 던지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의 은퇴자들을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 혹은 재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움직임을 전이시키는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돼야 됩니다. 개인도 사회도 준비되지 않은 베이비 부모의 대량 은퇴. 어디서 어떻게 행복한 은퇴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좀 빨리 스스로에게 던진 사람이 있다. 2011년 사진 스튜디오를 연 나종민 씨.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한 장애인 가족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소위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40대에 해외 IT 업체 한국 지사장으로 발탁됐다. 그런데 45살이 되던 해 사직서를 냈다. 뭘 하면 재밌을까? 1년을 궁리한 끝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카메라를 잡았다. 요즘에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영역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래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7, 8년 사진했다고 해서 사진 가지고 뭐 수익을 내거나 사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년 투자하면 이분들이 재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재능이 돈벌이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돈벌이가 내가 지난 시대처럼 높은 금액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카메라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제 장난감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놀이터니까. 놀이터니까. 놀이터에 장난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에 저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저 혼자만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 노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와주신다는 거죠. 장난감이죠. 그의 스튜디오는 독특하게 운영된다. 누군가 돈을 내고 사진을 찍으면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누군가가 공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른바 원 플러스 원 시스템이다. 뭐 엄청 부자 부모님은 아니죠. 저를 잘 돌봐줄 부모님 만나서 그다음에 학교 다녀서 직장 취직해서 그다음에 좋은 가정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이 정도면 특혜 받은 거죠. 우리가 직장을 취직할 때 그건 사회적 환경이 좋았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직장을 취직했던 거고 또 수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언젠가는 좀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에게 60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도 더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지 뭐 더 빈곤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위에 같이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도 더 늘어날 것 같고 크게 바뀌지 않는 뭘 바뀌지 않다고 해서 재미가 없지 않는 재미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60세의 의미를 막 이렇게 부각시켜서 하긴 곤란한데요. 유쾌하고 행복한 60세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우리 사회는 얼마나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의 돈이 있어야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2015년 한 경영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월 평균 22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 대부분의 실제 노후 자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는 건 비단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20, 30년, 어쩌면 4, 50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 국가도 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선, 복지시설 확대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도 그 고민을 함께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면 퇴물 취급하며 밖으로 내몰고 그 후엔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집에 있든 그냥 각자 알아서 자생하라고만 한다면 그런 사회는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